네, 정치권을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온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여당에서 나오다 보니까 또 지금 뭐 180의석이기 그렇죠. 때문에 다들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민주당이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규제 방안을 공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의 송갑석, 이동주 의원이 최근 한 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토론회 주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어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한지.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및 골목 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이게 이제 토론회의 주제였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룡, 문어발 확장, 불공정 거래, 골목 상권. 이게 어떤 대기업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게 하는 모든 단어들을 넣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제목에서 어떤 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를 딱 알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토론회 자리에서 송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면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면서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라고 이제 비판을 강력하네요. 했습니다. 이제 탐욕, 탐욕, 예, 구태. 전락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 확장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내일 모레, 그러니까 10일까지 플랫폼 경제 을과의 연속 간담회를 해요. 그래서 관련 종사자라던가 소상공인 단체들을 초청을 해서 너희들이 어떤 피해를 봤어? 지금 이 시장이 어때? 라는 이 현황들을 지금 파악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 이게 더 문제는 최근 국회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독점적 지남용에도 이미 제동을 걸었잖아요. 게다가 이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미국과 중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국내 기업에게도 이 규제가 그렇죠. 적용되는 게 현실화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와 네이버가 오늘 지금 주가만 해도 10% 전후로 지금 급락을 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이슈, 조금은 길게 지속될 이슈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우리 학창 시절에다 보면 먼저 이렇게 맞은 친구가 굉장히 그 의미가 있거든요. 카카오 선방을 일단 맞았어요. 네. 지금 상황이 주타깃이 됐네요. 사실은 이 온라인 플랫폼, 특히 공용 플랫폼들이 꽤 많거든요. 지금 플랫폼을 보시면은 오픈마켓, 그러니까 쿠팡으로 좀 대표되는 오픈마켓이 있고,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제 배달도 있고, 뭐 야놀자라는 숙박 플랫폼, 그리고 직방, 부동산 정말 많고, 각각에서 지금 자본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맞아요. 있는데, 사실 이 카카오를 아예 그 주제 명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카카오가 타겟이 됐을까라는 이제 이유 고민을 돈이 하는데, 바뀌었을까? 네, 이 토론회 개최 배경만 좀 보더라도 이 최근 카카오 택시가 스마트 호출 요금을 인상하려고 좀 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또 카카오 대리운전 사업도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는 등이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많은 좀 논란과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달 택시 스마트 호출 이용료 인상을 추진했다가 뭐 택시 연합회라던가 시민단체가 반발하면서 결국 이제 철회를 한 것인데, 뭐 이렇다 보니까 이 토론회가 개최가 됐고 그 중심 키워드가 이제 카카오가 된 것인데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 방식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다 체험을 하셨겠지만, 일단 사업 방식이 사업 초기에는 무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용자를 확 늘리죠. 그 확보하죠. 플랫폼 안에 이용자가 몰릴 수 있게. 그리고 나서 일정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하게 되면 이제 유료 서비스 옵션, 제휴 서비스를 추가를 해서 이 주머니를 열게끔 합니다. 그러다가 이 기존 플랫폼 가입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이종 사업으로도 진출하고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좀안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면 내야 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성공 스토리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카카오도 실제 그랬죠. 카카오톡을 처음에 출시했을 때, 와, 이거 수익도 안 나는 거. 좀 이런 서비스를 우리한테 제공해주지 하면서 이제 국민 메신저가 됐죠. 근데 맞아요. 결국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각종 사업들을 지금 열고 있는데, 맞습니다. 뭐 인터넷 뱅킹, 택시 호출, 여기에 뭐 주차, 대리운전, 미용실, 스크린 골프, 꽃배달 등 이제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 대목들이 골목 상권의 대표적인 또 산업들이다 보니까
이제 좀 사람들이 카카오에 대해서도 조금씩 거부감을 느끼게 됐고 부자 순위에서도 우리 의장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누르고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로도 등극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아 이제 뭔가 독식, 탐욕 이런 이제 키워드들을 붙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가 주 타깃이 됐는데 아무래도 뭐 일부에서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규제만 하는 것은 능사는 아니야라고는 하는데 아마 좀 타깃이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수수료를 너무 높이고는 있거든요. 네. 뭐 보니까 사실 그 카카오 뭐 페이 쪽도 그렇고 이렇게 핀테크 하는 빅테크들 보면 그 다른 금융사들 상품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사실 편리하게 이용했었던 부분인데 그 또한 지금 이제 안 될 거다라고 이제 또 뉴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뭐 카카오나 네이버에 대한 규제가 정확히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 검토 결과를 이제 밝혔는데 맞아요. 여기를 보니까 네. 핀테크 업체가 금융 상품을 소개하는 이런 영업 행위가 광고가 아니라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네. 이제 규정을 하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금융소비자법에 또 이제 걸리게 되는 금소법.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네. 현재 지금 금융소비자법, 금소법 개도 기간이 이번 달 24일에 종료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의 어떤 일부 서비스가 뭐 아주 축소가 되거나 네. 혹은 중단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지금 상황까지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사용자 입장에서 편하게 사용하고 있던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답답한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네.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고요. 금융상품 소개가 이 핀테크 기업의 핵심 수입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기업에도 또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정부가 사실 이제 특정 기업이나 혹은 특정 업종에 대해서 뭐 규제를 했던 역사는 과거에도 존재를 있었죠. 했습니다. 네, 네. 뭐 심지어 아주 심한 예로는 LG 그룹이 하고 있던 반도체를 뭐 현대전자에 팔도록 했던 뭐 그런 사례도 과거에 이제 있었고요. 물론 네.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정도의 뭐 경쟁 정책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같은 시대에. 네. 하지만 어쨌든 해당 기업의 사업 확장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만약에 플랫폼 규제 정책을 만든다면 사후 규제를 하는 쪽으로 네. 그런 쪽에 어떤 그 제도, 툴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IT 플랫폼 생태계 자체가 우리가 처음 접하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걸 사전에 예측해서 뭔가 규제, 사전 규제를 만든다는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라는 그런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이후에 좀 어떤 갑질의 문제가 나타난다든지 네. 뭐 어떤 탐욕적인 어떤 그런 행위가 적발이 된다면 그때 가서 규제를 해도 늦지 않다. 우리가 사전 규제를 통해서 오히려 그 산업의 성장을 발목을 잡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뭐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데일리 TV 께 지금 집중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너튜브 애청자분들 일단 정부의 이번 이런 조치나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지금 보내고 계신데 자, 우리 투자 전략 좀 챙겨야 됩니다. 성준 기자. 네, 어떻게 우리 지금 전략 가져갈까요? 네, 지금 뭐 카카오와 네이버 뭐 10% 카카오는 10% 넘게 하락하고 있고 네이버도 한 8%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이제 투자 주체별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다 지금 좀 대량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사고 있거든요. 그쵸. 지금 현재도.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비교가 되고 있고요. 역시 정치권에서 규제의 직접적인 타겟으로 일단 카카오를 먼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도에서도 카카오 관련된 어떤 뭐 그런 갑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들이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약간 이제 하방을 지지하는 그런 뭐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장 후반까지 계속 이어지는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정부의 규제 강도가 물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변수이긴 합니다만 네이버와 카카오의 역할 자체가 지금 상당히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네. 뭐 백신, 잔여 백신 예약이나 사전 백신 예약이나 뭐 국민 지원금 신청조차도 네. 우리 정부가 사실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신세를 많이 졌어요.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없었으면
이런 정부가 지금 최근에 이런 코로나 국면을 벗어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 좀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실 때는 뭐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자라면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오늘 이제 급락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도 빅테크 규제 이슈가 있었을 맞아요. 때 네. 주가 하락이 나타났지만 지금 보시면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맞아요. 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겠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규제가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점 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앞으로 지금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좀 신중하게 보시는 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